와, 여러분 보이세요? 이 밑에 보세요. 와, 아찔하네요, 진짜. 야, 건물도 상당히 멋있고.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샌드박스 게임 전문 유튜버 샌드박스의 히어로 샘맨입니다. 첫 번째 컨텐츠는 이제 이 샌드박스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허브를 한번 둘러볼 텐데요. 샌드박스를 이제 알파 진행 중이고요. 알파는 이제 베타 서비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식 오픈을 하기 전에 이제 알파 서비스를 이 샌드박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그래픽이라든지 이 게임 방식 같은 경우에는 마인크래프트와 상당히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마인크래프트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샌드박스는 조작도 굉장히 쉽고 또 아바타도 상당히 이제 귀여워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이렇게 둘러봐도 상당히 컨텐츠들이 많아 보이죠.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여기 보시면은 아타리와 또 협업을 해서 게임을 선보일 것 같고요. 스눕도 미국 래퍼죠. 상당히 이제 동상도 멋있습니다. 시가렛을 불고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표현을 상당히 잘해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워킹 데드 컨텐츠인데, 이 샌드박스의 이 오픈월드가 상당히 넓잖아요. 뭐 물론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정말 넓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제 즐기실 수가 있고 이런 또 기업들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컨텐츠들을 만들긴 하지만 이 저희 유저들이 이 컨텐츠들을 직접 만들어 볼수 있고 플레이를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메타버스 그런 상당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은 이 메타버스 아니죠. 샌드박스 가이드에 한번 메타버스 가이드가 맞네요. 메타버스 가이드에게 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여행자가 도착을 했구나. 알파 패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보네요. 저는 일단 알파 패스가 없어요. 알파 패스가 있으면은 샌드박스 내에서 샌드박스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샌드코인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 NFT 다양한 아이템들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 패스가 있으면 좋겠죠. 이 알파 패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샌드박스 공식 카페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소셜 이 컨테스트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버스 가이드가 이세 군데에다가 표시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yellow targets 노란 색깔 타겟을 찾아서 저희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았고요. 가기 전에 한번 둘러볼까요? 이렇게 물음표가 떠 있는 것도 있고 이건 뭐죠? 이 버튼을 누르면 읽을 수가 있어요. 이 NFT에 관한 설명인 것 같은데, 그림이 상당히 멋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NFT 시장이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 이 시장이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View in Marketplace라고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OpenSea라고 하는 NFT 거래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0.0082더 정도 하는데 실제로 31달러? 32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한 33,000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33,000원에 이제 구매가 가능한데, 그럼 이 NFT를 어디에 쓰느냐? 이 샌드박스 게임을 하시다가 이제 본인이 만약에 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집을 짓고 실내 인테리어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이 샌드박스 게임을 하시기 전에 메타마스크라고 해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메타마스크라든지 이런 지갑에다가 이 NFT를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림이 상당히 멋있네요, 진짜. 오, 그림 말고 이렇게 오리, 오라클 스톡이라고 해서 오리를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보시면은 레어 아이템이래요. 샌드박스 게임에서 만들었고, 신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과 또 NFT 아이템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Heroes Wall Shield, 방패네요. 이게 행운입니다. 럭인데 행운을 22 올려줄 수 있는 화살표 따라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도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라고 들었는데, 네, 보시다시피 0.092더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네요. 하나로 하면은 356불이니까 7-8만원 정도 하네요. 이 NFT 그림 하나에 38만원이면 뭐 물론 더 비싼 것도 있지만, 네, 상당히 놀랍습니다. 근데 그림들이 정말 보시면은 멋진 그림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나 소유하고 싶네요. 네. 제가 이제 랜드를 소유하고 있었으면은 하나 사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렇게 투명한 바닥으로 표현을 한 것도 정말 재밌네요. 자, 여기 보면은 포켓몬 때문에 이렇게 아, 이 복스봇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복스 에딧을 이용을 해서 복스 크리에이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D 인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아이템들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 본인이 이런 그 마인크래프트를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가그라치, 가그라치 이름이 웃기네요. Oh, you have no sand. You must talk to the sailboat behind me. Then he'll tell you more. 강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샌드 삥을 뜯는 건가? 이 그림, 이 정도 그림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맞아요. 아, 이렇게 뭐 다양한 NFT들도 있고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이 관심 있으시면은 진짜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저기 여기 타겟 표시가 보이시죠? 머리 위에 노란색 타겟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자, 방금처럼 이렇게 사이언티스트 에리아로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푯말이 있고, 제가 도착을 하면은, 오른쪽 가운데 보시면 알파캐스트라고 해서 3분의 1을 제가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못 타지나? 안 타지나? 아, 낙타. 너무 귀여워요, 그죠? 자,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이 건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표현이 잘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무슨 연구소처럼 꾸며놓기도 했고, 근데 아직 한글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워낙 이 조작이 쉽고 이 아이콘들이 이제 직관적이기 때문에 뭐 입문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나중에 되면 한글을 지원을 하겠죠. 여기는 포털 같은데, 아, 알파패스를 소지하고 있어야지만 포털이 이동되네요. 알파패스 가지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샌드박스 공식 카페를 들어가시면 이제 알파 패스를 받으실 수 있는 그 글로벌 소셜 컨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처. 와, 여러분 보이세요? 여기 밑에 보세요. 와, 아찔하네요, 진짜. 야, 건물도 상당히 멋있고. 카라반 사이언티스트 필라. 멋진 조형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 두 장소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오라클스 에어리아 해서 그두 번째 장소를 찾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가려고 하면 알파페스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사슴이 이렇게. 오, 사슴이 움직일 때마다 쳐다보는 거 아니구나. 우후. 자, 이제 세 번째 장소를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컨트롤이 나쁘지 않죠.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전력 조절합니다. 자, 히어로세리까지 다 장소를 찾았고 여기 또 안 됩니다. 알파 패스를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놈의 알파 패스. 어, 뭐야? 아, 이렇게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좀 타이타닉인 줄 알았어요. 뭔가 뭐 하는 거지? 옷을 입혀주는 건가? 행운을 빕니다. 오. 뭐, 무도회장 같은데요? 무도회장이 아니라, 그, 댄스 스테이지. 오호. 자, 이제 퀘스트를 완료했으니까 아까 메타버스 가이드한테 한번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알파 패스가 없기 때문에 뭐 보상을 따로 줄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알파 퀘스트를 완료를 뭐 했는데 뭐 별다른 보상이 없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샌드박스의 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허브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야, 저기 이제 시강이네, 시강. 시성공탈. 오케이. 춤을 좀 추네. 짜석이. 오씨. 부럽네요. 춤추는 게 뭐지? 나도 춤추고 싶은데. 다음에는 제가 이제 춤추는 춤도 좀 배워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시라는 친구와 대시라는 친구 못지않게 제가 댄스를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맵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샘맨이었습니다.